아, 다른 게 아니고 한국노총 소속인데요. 예. 아, 제가 운수회사 그 1월 15일 날 그, 저기, 뭐야, 위원장 선거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3일, 이의 신청 3일 동안 했는데 이의 신청 선관위에서 이의 없다 해가지고 당선증까지 받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떨어진 사람이 막 그냥 당선증을 찍고 막 무력으로 몰리 쳐가지고 네. 다시 재선거를 했어요. 2월 7일 날이요. 예. 그래서 또 위원장을 하나 또 뽑은 거예요. 예. 그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이제 새로 뽑은 이제 당선자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예. 너무 억울해가지고 무슨 이유도 없이 네. 그렇게 해갖고 막 무력으로 물리쳐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당선됐는 당선자까지 받고 당선까지 됐는데 지금 업무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선거로 해서 당선이 되신 건데 재선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 자기네가 다시 그냥 공고 이유도 없이 그냥 공고 무슨 체제 뭐 당선 무효다 그것도 없이 그냥 공고 붙여놓고 그냥 예. 다시 2월 7일에 다시 선거를 한 거예요. 아, 그 선관위 그래요. 다시 뽑고 선관위를 다시 자기네가 3명 뽑고 예. 그리고 저 있을 때 선관위는 막 폭행으로 뭐 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나고 그 과정 중에 폭행이 또 있었어요? 예. 그 선관위 그렇군요. 폭행이고 막 그랬어요. 그 예. 경찰서까지 오고 경찰관이 막 와오고 알겠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 일단 김성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시죠.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선 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예. 조금 얘기를 나누셨지만, 재선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예. 재선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유도 저한테 뭐 이유 없이 그냥, 응? 저거 뭐야, 그 선관위가 그 상대방 저기한테 뭐 조합원한테 1번 찍으라, 제가 1번인데 1번 찍으라 그런 말 했대는데 그런 말한 것도 없었대요. 그걸로 자기네는 재선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 위원장, 떨어진 위원장이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뭐한 20명, 30명 와가지고 그냥 막 물리적으로 당선증도 못 붙이게 하고. 아, 지금 그 이런 일련의 사태를 주도한 분이 지금 저기 선생님이 그 당선되시기 전에 그전 위원장이라는 예, 건가요? 전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당선됐고, 전 아. 위원장은 이제 떨어진 거죠.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재선거 뭐 공고 이런 거에도 특별한 뭐 재선거의 이유는 지금 없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없어요. 그것도, 그 취지도 없고, 그런 취지도 없고, 그냥 자기네가 그냥 다짜고짜 도보, 그냥 뭐 선관위 새로 구성해서 예, 뭐 새로 재선거 구성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냥 재선거를 했다는 거네요, 지금. 예. 예, 일단 그렇다면은 예. 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뭐잘 아시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노조 및 조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노조 및 조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속하신 뭐 한국노총 쪽 지부실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예외 아니고요. 그래서 뭐 노조 및 조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노조 규약이 있고요. 또 한국노총이요. 예. 규약에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뭐 시행세칙 같은 걸로 아마 선거 관리 뭐 규정이나 뭐 절차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뭐 제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차석으로 총회 의결을 해야 되고 뭐 해임의 경우에는 더하죠. 예, 제적 과반에 이제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이제 뭐다 총회 의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선생님이 조합의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선거 절차에 따라서 당선이 되셨다면은 그뭐 지금 규약이 뭐 제가 볼 수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규약상으로 재선거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전혀 예, 없어요, 전혀 그건. 없다면은 이 선거 뭐 새로 재선거 치른 건 절대적으로 무효고요. 그게에서 당선된 뭐 당선자도 당연히 당선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뭐 궁금하신 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네네네. 굴러쓰고 있으니까 그런 제가 부분이실 조직이 없고 이러다 건데, 보니까, 예,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재선거에 관해서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소송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먼저 가처분으로 일단 이분이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그 소송은 이제 본안 소송이 되는 거고 그 본안 소송에 대해서 미리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거를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가처분 신청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예. 이분의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셔야 되고 별도로 지금 당선자시잖아요. 예, 지금 당선자. 예, 당선자신데 지금 뭐 당선자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당선자 지위 보전 가처분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선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예. 그래서 지금 근데 직무정지 가처분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셔야 돼요, 함께. 왜냐하면 네. 지금 만약에 현재 조합위원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된다면 그럼 네. 누가 직무집행을 해야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네. 이제 정관에 뭐 규정이 돼 있고 그걸 따르기는 하는데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 전 위원장인데 네. 그 전 위원장이 직무대행자가 돼버린다면 네. 뭐 효력이 이게 실제적으로 그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적절한 분을 정하셔서 이 직무집행정지, 제가 정해요? 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시면서 네. 본인을 하실 수는 없고요. 예, 예. 어떤 다른 좀 공정한 직무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예, 예. 찾으셔서 그분을 직무집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 지위 보전 가처분 그리고 이제 그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하시면서 그 직무 대행자 아니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쭤보신 것 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예, 폭행 예.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뭐 폭행이나 손괴행위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뭐 피해를 보셨다면 아니 저는 저가 폭행 당한 게 아니고 전 정관이가 폭행당한 거예요. 아,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폭행 당하신 분들이 형사 고소하시고 네.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가처분 해보는 누가 업무 보는 거 그게 업무를 제가 업무 보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서 직무 대행자를 누구로 선임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제가요? 대행자를 정해서. 예. 근데 본인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 재판부에서도 납득할 만한 예, 예. 공정한 직무 이 사람이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싶은 뭐 조합의 뭐 전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예. 지금 뭐 중요 직위를 수행하고 계시는 뭐 그런 분들 뭐 전 선관위 직원도 괜찮겠죠 하여튼 근데 그 전 예. 지금 그 당선자가요 네네 현재 당선자가 자기가 그거 지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본인이 그 지금 당선자가 어떤 말씀이시죠 아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저 위원장이 이번에 당선된 위원장이 네네. 지금 업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시고요. 예예. 그러면 그분이 직무 집행 정지가 되면 어쨌든 누군가가 조합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예. 사태를 그렇죠. 타개해야 되는데 그 직무 대행자 선임을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 예예. 그때 그거를 선생님이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선생님과 네. 지금의 위원장. 예,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싶은 예. 그런 조합의 뭐 임원이나 내지는 뭐 전 임원이나 뭐 지금 조합의 직원이나 그런 분들을 좀 한번 찾으셔가지고 예, 예. 선임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근데 뭐 그 단독으로 진행하시기는 상당히 네.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예, 권해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실지 방법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가처분 신청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챙겨서 알겠습니다.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예.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선 예. 잘 진행해 보시고요. 그 예. 당선되셨던 그 권리 다시 가져오셨으면 좋겠네요. 아, 예예. 고맙습니다. 네.